근데 좀 멋쩍습니다. 이미 다 알려졌죠. 예, 그렇지만 큰 소리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대상 MBC 무한도전 축하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MBC 무한도전은 매회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해 예능 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열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이벤트와 기획을 통해 끊임없이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한민국의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MBC 무한도전 제42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대상의 주인공은 MBC 무한도전입니다. 김태호 프로듀서께서 상을 수여받고 계십니다. 네, 강병수 씨께서 꽃다발을 대신 받으셨고요. 김태호 프로듀서께 수상 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꽃가루가 이런 기분이었군요. 네. 네, 딱 유재석은 그렇다 치고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정영돈 이런 애들 데리고 되겠니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지가 바로 딱 10년이 된 9월달인데요. 아직까지도 무한도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무한도전에서 제가 호명을 하고 올라오면서부터 갑자기 앞이 깜깜해져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해졌는데, 예능 프로그램은 뭐 PD 한 명 또 작가 한 명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모든 출연자들,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항상 무한전을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뭐 예능 본부, 예능 운영부, 예능 마케팅부 같은 지원 부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그 회의실 옆에서 밤새 녹화 준비를 해주는 우리 다이나믹 갱스 같은 또 스태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메인 촬영을 하고 있지만 또 부산과 전북 고창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또 후배팀 또 작가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실 저희는 한 주 한 주가 무섭고 두렵고 어쨌든 도망가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런 중압감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저희 이 뒤에 있는 저희 멤버들과 저희 함께 가는 저희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목요일날 녹화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들의 퀄리티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많이 성장했고, 그러면서 항상 걱정되는 건 저희 선후배분들, 특히나 예능 하시는 분들은 몸도 좀 잘 챙기시고 올해 꼭 휴가도 여름 지나가기 전에 한 번씩 또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뒤에서 박명수 씨가 아까부터 자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네, 예, 저는 자, 저희가 생방송 때문에 짧게 한 10초 안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10초 안에 끝나는, 네, 저희 그 멤버들을, 네, 대표해서 진심으로 많은 분들께 진짜, 네, 그 감사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박명수 씨가 대상으로 이행시로 소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죄송한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 상! 상만 주나요? 빨리 주실 거면 주... 네. 예. 자, 대상을, 네, 찾은 무한도전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